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와 함께합니다. 구 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네,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할 내용 바로 알아볼까요? 네, 지친 일상에 활력을 더해주는 커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존재죠. 또 하루 한두 잔의 커피는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한데요. 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인스턴트 커피만 마셨잖아요. 이제는 다양한 종류의 커피를 골라가며 즐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네, 카페 메뉴판 앞에서 뭘 주문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 지금부터 함께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가을 되니까 이 짙은 커피향이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 요즘 우리 생활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잇 아이템으로 커피 정말 네.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자, 오늘 커피 종류와 취향에 맞는 커피 고르는 법 그리고 건강하게 즐기는 팁까지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먼저 효과부터 좀 알아볼까요? 커피의 효과 어떻게 잘 알려져 있죠? 네, 커피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네, 카페인이 들어있고요. 네, 적당량 섭취하면 피로 해소, 또 이뇨작용을 통한 노폐물 제거, 활성산소 제거, 우울증과 치매 예방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과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체내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불안증을 또 가져다 줄 수 있고요. 가슴 두근거림, 위산가다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루에 3잔 이상은 민감도에 따라서 신경과민, 또 근육경련, 불면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역시 알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커피 효능에 대해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는 연구들이 많으니까요. 앞으로도 이제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연구 결과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의 매력 속으로 빠져들 텐데요. 근데 이제 커피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또 반드시 알아야 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 용어들 좀 몇 가지 좀 알고 갈까요? 네, 사실 커피 자체가 외국에서 들어온 음료잖아요. 네. 대부분 용어가 우리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는데요. 네,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먼저 카페를 가면 샷 추가라는 말을 하는데요. 네,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 샷은 쉽게 말해서 기계로 뽑아낸 에스프레소 원액 한 잔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샷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커피 맛이 진해지죠. 네, 그러면 에스프레소 한 잔이 샷 하나인 건데 네. 그렇다면 샷 두 개 추가요 한다면 에스프레소 두 잔을 더해서 마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곱게 간 원두 20에서 30g으로 30ml의 샷 한 잔을 뽑는데요. 네, 바리스타마다 사용하는 원두와 뽑는 양이 다르니까 정확히 규정하기는 힘듭니다. 확실한 거는 샷을 추가할 때마다 커피 맛이 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메리카노 한 잔은 영 심심하다 하시는 분들은 샷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카페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로스팅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떤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네, 로스팅은 생두에 열을 가해서 생두가 가진 수분, 또 지방분, 섬유질, 당질, 카페인, 유기산, 탄닌 등을 조화롭게 해서 커피의 쓴맛과 단맛, 또 신맛, 감칠맛을 나타내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해서 원두를 볶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로스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네. 좀 달라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볶았는지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죠. 네. 네, 일반적으로 로스팅 정도에 따라서 이 라이트 로스트, 또 미디엄 로스트, 다크 로스트로 나뉘게 되는데요. 네, 라이트 로스트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크고 또 색깔이 얇거나 붉은 또 갈색을 띄게 되는 커피입니다. 신맛이 강하고요. 다크 로스트가 있는데요. 이 다크 로스트는 또 로스팅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 풍부한 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쓴맛과 달콤한 맛이 올라가고 신맛과 카페인은 줄어들고 쓴맛은 좀 강해지고요. 그래서 식사 후 마시는 커피나 유럽식 커피를 만드는데 주로 다크 로스팅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아, 커피를 마시다 보면 어떤 건 신맛이 강한 게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네. 건 쓴맛이 강한 맞아요. 게 있었는데 이 맛을 좌우하는 게 이 로스팅 과정 때문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는 그 맛을 좌우하는 게 종류에 따라 좀 다른 줄 알았거든요. 자, 그렇다면 또 커피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도 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아,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앞서서 얘기한 샷.
그러니까 에스프레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에스프레소가 가장 기본적인 커피죠. 네, 에스프레소는 빠르다라는 의미처럼 짧은 시간에 높은 압력으로 추출한 커피입니다. 커피 원두를 가늘게 분쇄한 후에 뜨거운 물을 넣고 압력을 가해서 진하게 추출하게 되고요. 이잘 뽑아낸 에스프레소는 크레마라고 부르는 황금빛 거품이 만들어지는데요. 크레마는 커피 원두의 오일이 증기에 노출되면서 떠오른 것으로 커피의 맛과 향을 담고 있습니다. 그 모든 커피 음료의 베이스가 되는 커피가 이 에스프레소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에스프레소만 마실 때는 데미타세라는 조그만한 잔에 담아서 네. 마시거든요. 네, 보통 다른 종류의 커피를 만드는 기본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에스프레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중에 하나가 아메리카노가 있겠군요. 네, 뜨거운 물이나 찬물에 이 에스프레소를 섞은 것이 아메리카노입니다. 네, 물이 먼저냐, 또 에스프레소가 먼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메리카노를 만들 때는 먼저 컵에 물을 붓고 나서 에스프레소를 부어야 쓴맛이 덜하고 크레마가 남게 된다고 하네요. 아, 순서가 중요하군요. 네. 쓴맛이 싫으신 분들은 물을 먼저 부은 잔에 에스프레소를 담으시는 게 좋겠군요. 자, 그렇게 에스프레소를 이용해서 만드는 커피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성들이 좋아하는 카페라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에스프레소에 물 대신 우유를 넣으면 카페라떼가 만들어지는데요. 컵에 에스프레소를 먼저 붓고, 네, 거품을 낸 우유를 부어주면 됩니다. 네, 거기에 기호에 따라서 바닐라 시럽이나 헤이즐넛 시럽 등을 추가해서 즐기기도 하죠. 아, 라떼는 에스프레소를 먼저 붓는군요. 네. 아, 라떼 얘기하니까 사실 카푸치노랑 정말 많이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이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카푸치노는 거품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카페라떼와 똑같이 에스프레소와 우유가 들어가지만 대신 우유를 절반 정도만 넣고 우유 거품을 가득 올린 것이 카푸치노입니다. 보통 시나몬 등을 더해서도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계피향이 나는 커피로 인식되어 있기도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커피가 또 마시고 싶은 날에는 마끼아또 많이들 또 찾으시는데, 마끼아또 중에서도 가장 많이 찾는 게 카라멜 마끼아또가 있죠.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커피입니까? 네, 카페라떼에 카라멜 소스와 시럽을 넣어서 만드는 커피입니다. 네. 네, 에스프레소에 카라멜 시럽을 넣어서 섞고 우유를 부은 후에 거품 위에 카라멜 소스를 얹어주면 완성인데요. 그렇게 되면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즐길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점이 매력인 것 같아요. 자, 커피 종류 하나만 더 알아볼게요. 달달한 커피 찾을 때또 빠뜨릴 수가 없는 게 카페 모카거든요. 이것도 좀 그렇죠. 설명 들어볼까요? 네, 카페 라떼에 초콜릿 시럽과 소스를 더하고 이 휘핑크림을 올려주면 이 카페 모카가 되는데요. 네. 네, 에스프레소에 초콜릿 시럽을 섞고 우유를 부은 후에 휘핑크림을 올리고 초콜릿 소스를 잘 뿌려주면 됩니다. 네, 다른 커피보다 더 부드럽고 달콤하게 즐길 수 있지만 칼로리가 걱정되신다면 휘핑크림은 빼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아니, 카페 가서 한참을 메뉴판을 보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렇게 종류 몇 가지만 알아두셔도 주문하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정말 많이들 아시는 커피 하나가 좀 빠진 것 같네요. 믹스커피도 빠뜨려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왠지 식사 후에는 이 믹스커피 한 잔을 마셔줘야 소화도 좀 되는 것 같고, 식사를 마무리한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잖아요. 실제로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 인기가 높긴 하지만, 이 믹스커피의 인기는 여전히 뜨거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호식품 중 하나죠. 믹스커피. 네, 커피와 프림, 설탕이 환상의 비율로 들어있어서 입맛을 사로잡는데요. 이 달달하면서도 절대 끊을 수 없는 마약 같은 커피로 불리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마니아층도 많이 형성되어 있고요. 한 여행사의 조사 결과 믹스커피가 우리나라의 여러 전통차를 제치고 외국인이 꼽은 가장 맛있는 차로 꼽히기도 했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믹스커피만의 매력이 충분하니까요. 네. 외국인들도 알아보는 걸까요? 네. 자,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커피의 종류 생각보다 정말 많은데요. 요즘에는 좀 다르게도 구분을 하더라고요. 드립커피, 더치커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네. 어떤 건지 그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네, 커피를 추출 방법으로 구분하는 명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먼저 드립 커피는 커피 원두를 볶은 후에 갈아서 거름 장치에 넣고 그 위에 물을 부어낸 커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커피가 가진 맛과 향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고 깊은 향을 느낄 수 있는데요. 가장 흔한 커피 제조 방식이면서 손쉽게 따라올 수 있지만 에스프레소 커피에 비해서는 쓴맛이 좀 덜합니다. 더치 커피는요? 네, 더치커피는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고안된 커피라서 더치라고 하는데요. 네, 뜨거운 물이 아닌 차가운 물로 커피를 한 방울씩 추출해내는 커피이고 그래서 커피의 눈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 방울씩 추출하다 보니까 이 시간이 3시간에서 12시간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독특한 향과 쓴맛이 덜한 그런 맛을 즐길 수 있는 커피입니다. 그래서 추출한 커피의 원액을 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두고 좀 마실 수가 있을까요? 네, 추출된 커피 원액은 일주일 정도 냉장 보관할 수가 있는데요.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 저온 보관하면 와인과 같은 숙성된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원액은 보통 물이나 얼음 또는 우유 등을 타서 희석해 마시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요즘은 더치 원액을 아이스크림에 곁들여서 마시기도 하고 또 따뜻하게 데워서 마시기도 합니다. 네. 저도 참 좋아하는 커피입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에 또 콜드블루 한참 많이 나오던데 네. 이건 더치와 같은 겁니까? 네, 콜드브루는 차가운 물에 우려낸 커피 종류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고 더치커피는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우려내는 그런 침출식 방식의 커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콜드브루의 한 종류가 더치커피인 거죠. 네, 더치커피가 요즘 콜드브루라는 용어로 더 많이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그리고 콜드브루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인 함량은 좀 더 낮으면서 폴리페놀 성분이 높기 때문에 다른 일반 커피에 비해서 건강에 더 좋다, 건강에 더 이롭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일까요? 네, 콜드브루는 네, 카페인의 함량은 다른 커피에 비해서 낮고 또 폴리페놀이 들어있는데요. 네, 많이 알려진 것처럼 폴리페놀은 식품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이죠. 우리 몸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이 역시 종류와 추출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량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네, 무엇이든 적당량 섭취하시는 게 좋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에 질소 커피 드시는 분들도 참 네. 많이 봤는데 맞아요. 저는 아직 맛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이건 어떤 커피입니까? 네, 콜드브루에 질소를 주입해서 만드는 게 바로 이 질소 커피입니다. 네. 네, 질소가 액체에 닿으면서 나오는 미세하고 고운 거품으로 입안에서 커피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흑맥주를 연상케 하는 풍부한 거품과 부드러우면서도 청량감 있는 목넘김 같은 것들이 장점으로 꼽히고요. 네, 커피에 질소를 첨가하니 산화가 늦춰지고 신맛과 쓴맛 또한 줄어든 것이 특징입니다. 부드러운 매력 때문에 질소 커피를 네. 많이 드시는군요. 맞아요.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맛이. 자, 그러면 요즘에 또 유행하는 커피 어떤 게 있는지 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탄 커피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방탄 커피는 커피에 버터를 넣어서 마시는 고열량 음료죠. 총알도 막아낼 만큼 강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네, 방탄 커피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네. 네, 버터를 넣기 때문에 이 버터 커피라고도 불립니다. 그렇군요. 네. 커피와 버터 하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잘 어울리는 조합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인기를 끈다면 또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방탄 커피는 어떤 특별한 효능이 있는 겁니까? 네, 방탄 커피가 인기를 모은 것은 이 음료가 다이어트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졌기 때문인데요. 이 방탄 커피를 개발한 데이브 에스프리라는 창업자는 방탄 커피는 이 공복에 마셔도 속이 별로 쓰리지 않고 활력과 집중력을 불어넣어준다. 또 식욕이 억제되는 최고의 다이어트 식이요법 제품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네, 사실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가 인기를 끌었잖아요. 그 흐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긴 이게 커피에 버터를 넣었으니까 포만감이 상당하겠군요.
그렇죠. 네, 실제로 방탄커피 한 잔을 마시면 포만감이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중에 갑작스럽게 칼로리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을 때 방탄커피로 하루를 시작하면 이 포만감이 오래 지속돼서 공복감도 줄이고 네, 폭식의 우려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에서 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이 방탄커피 한 잔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도 하죠. 다만 방탄커피의 효능이 입증된 과학적 연구 결과는 아직 없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네. 뭐 요즘에 모닝커피 안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네. 다이어트에 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솔깃하군요. 근데 이제 이 방탄커피는 집에서도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방탄커피 만드는 법 좀 알아볼까요? 네, 만드는 방법은 좀 간단한데요. 네, 재료는 세 가지로 커피, 코코넛 오일, 또 버터가 있으면 됩니다. 네, 인스턴트 커피로도 이 방탄커피를 만들 수 있지만요. 믹스는 안 되고, 네. 그냥 인스턴트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버터의 경우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방탄커피를 만들 때에는 유기농 무염버터가 좋은데요. 네, 블랙 원두커피에 버터 한 큰술 그리고 코코넛 오일을 한 티스푼 넣고 믹서기를 이용해서 섞어주면 이 방탄커피가 완성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커피의 새로운 맛을 원하는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이번에는 커피 선택 기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마다 입맛과 또 선호하는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요. 그에 대해서 좀 팁을 좀 주실까요? 네, 일단 좀 진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메리카노에 샷을 추가하면 됩니다. 또 부드러운 맛을 원하신다면 네, 이 에스프레소에 물 대신 우유를 넣어서 만든 카페라떼가 좋고요. 또 살찌 걱정이 든다면 카라멜 마키아또와 카페모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달콤한 커피를 선호해 자주 마신다면 횟수를 줄이고 시럽이 없는 원두커피 또 아메리카노로 마시는 것이 건강에는 더 좋습니다. 네,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커피와 어울리는 디저트도 좀 알아보고 갈게요. 그러니까 커피만 마시면 좀 심심할 때도 네. 있고 뭔가 더 먹고 싶다 기분이 들 때도 있는데 그럴 네. 때 곁들이면 좋은 디저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메리카노에는 치즈케이크가 매우 좋습니다. 사실 치즈케이크와 아메리카노의 조합은 굉장히 유명한 조합인데요. 아메리카노의 쓴맛을 치즈케이크의 달콤함이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균형 잡힌 맛으로 불립니다. 또 카페라떼는 시나몬 롤이 어울리는데요. 시나몬 롤이나 건포도빵과 라떼를 함께 먹으면 이 맛을 더욱 살려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올레와 크루아상 역시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카페오레와 크루아상은 전형적인 프랑스 디저트죠. 네, 우유가 들어간 카페오레와 잼을 곁들인 크루아상을 함께하는 건 역시 추천합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커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커피가 사실은 장단점이 있잖아요. 효능에 대해서도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더 건강하게 마시는 방법을 또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무래도 양 조절이 좀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안전한 카페인 섭취량은 하루 400mg입니다. 네, 원두커피 중간 사이즈로 석 잔 용량인데요. 네. 네, 이 녹차나 콜라 같은 음료를 함께 마신다면 두 잔이 적당하고 라지 사이즈라면 하루에 한 잔이 적당하겠죠. 네.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긴 하는데 카페인 때문에 좀 꺼려진다 네.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네, 그런 경우 디카페인 커피를 추천합니다. 네, 요즘에 디카페인 커피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말 그대로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입니다. 커피 고유의 향과 맛은 그대로 유지해서 편안하게 커피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고요. 이 커피 시장이 커지면서 프랜차이즈 전문점에서도 이 디카페인 커피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카페인에 민감하거나 또 임신, 수유 중인 사람, 또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싶은 사람에게 매우 제격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커피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요. 아, 커피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커피가 마시고 싶네요. 그러네요. 하지만 뭐든지 적당히 마셔야 네.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쿠키뉴스 구현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